한시도 쉬지 않고 5,000배를 올리는 법원 스님을 따라서 다시 3,000배에 매진합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브로니는 3,000배를 향해 달립니다. 조금은 무리를 하더라도 계속 절을 하고 싶습니다. 몸이 따라준다면 말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브로니는 지쳐갔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브로닌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견딥니다. 순간 브로닌이 쓰러집니다. 내내 지켜보던 박장희 씨가 한 걸음에 달려와 브로닌을 살핍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세우려던 바로 그때. 쓰라. 브로닌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마음은 아직 그대로인데 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합니다. 브로니는 더 단단하게 준비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더 울어. 더 울어라. 나 안 돼. 할 수 있다. 이제 750 했다고? 네. 그러면 이제 2250밖에 안 남았다. 남은 게 아니고. 앉으면 안 돼. 앉아. 750배를 하는 동안 나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더 울어. 크게.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또 터집니다. 마음을 추슬려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열쇠째, 엄마 아빠한테 잘했는가 생각해 보고. 나 포기하고 싶어. 포기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면 바깥에 나와 큰일 못 한다. 아이, 다리 움직이 못 한다. 할 수 있어. 견두. 물. 우리 백년 물이지. 물 한 모금에 지금 이 고통을 씻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전 하나로 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데. 한국 사람도 못 왔는데. 지금 부모님 많이 힘들었는데 좀 앉게 하면. 앉아 뭐. 더 힘이 들어서 뭐냐. 허리 덤벼 운동. 앉아 말고. 자, 지금 앉아버리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브로닌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죠.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법원 스님처럼 다시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많이 오르라. 하지만 한 번 요동친 마음은 쉽게 가라앉혀지지 않습니다. 그거 잠에하고 오라. 참아보려 하지만 자꾸 눈물이 납니다. 몸을 엄마 아빠가 낳아주셨잖아. 그 감사하고 생각하고. 자, 들러. 처음부터 3,000배는 무리였을까요?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브로니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허리 돌리고. 아빠 토할 수 있고. 토해도 돼. 얼마나 지났을까요?
부모님 괜찮아요? 나 더 조금 했습니다. 했어요? 조금. 부모님 갑자기 왜 울었어요? 나도 모릅니다. 그냥 솔직히 절 했을 때 조금 울고 싶었습니다. 조금씩 하고 싶었지만 부처님 앞에서 참을 해야 돼. 그래서 참을 다 끝나고 모릅니다. 그냥 눈물 나왔어.